아내를 따라 닿게 된 풍경은 바로 한시가 바쁘게 돌아가는 김치 현장이었습니다. 광천에는 40여 군데 이상의 조미인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많다 보니까 서로 맛있는 맛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광천김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서양김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 보니까 김이 달고 맛있습니다. 맛있는 김을 키우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서해. 큰 조수간만의 차와 풍부한 영양염류는 달고 맛있는 김맛에 한몫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서해의 영양을 가득 머금은 김입니다. 이 설비는 김의 이물질을 선별하는 설비입니다. 한 2mm 요만한 것부터 잡아낼 수 있습니다. 바다 양식부터 어엿한 김의 형태로 완성되기까지 작은 오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데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물질 선별기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선별되어 나온 김. 오, 자세히 보니 아주 작은 이물질 발견. 이렇게 꼼꼼한 검수를 거친 완벽한 상태의 김들이 고온에서 한번 구워져 차례로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침샘을 자극하는 향, 고소한 카놀라유와 참기름으로 풍미를 극대화하고 고소한 향 입은 김은 이제 소금으로 짭조름하게 간을 해주면 드디어 완전한 김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한 장 한 장 수없이 많은 단계를 거쳐 완성한 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모습으로 같은 크기로 정갈하게 자른 뒤 깔끔하게 포장까지 거치면 전국을 넘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광천김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천의 자랑이 완성이 되었어요. 없어서 우발적으로 인기가 많고 그리고 수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아, 러시아, 미국 등 여러 나라 수출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홍성의 맛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어요.